애니멀로 TV. 시클리드과 이바나카로소거종인 아도케타. 오늘은 변검술의 달인 아도케타를 만나봅니다. 채집지마다 붉은색이 강하거나 발색 부위가 조금씩 다른 패턴을 보이나 기본적으로 모든 아도케타 종은 몸통의 검정 라인 패턴이 핵심입니다. 기분에 따라서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마치 변검술을 쓰는 듯한 모습이죠. 국내에는 2014에서 2016년경 한창 수입되다가 현재는 거의 수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유어나 성어기의 체형에서 큰 차이가 없으나 유어는 아직 검은 밴드의 발현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일반 아카라종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성장 속도는 적당한 편이나 브리딩 개체들은 사육자의 스킬에 따라 야생의 F1의 경우에도 검은 밴드의 발현율이 낮고 얇은 편입니다. 야생 개체들과 비교해봐도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로 인해 아도케타는 무조건 야생이 최고다라는 편견이 생기게 되었고 안 그래도 작았던 아도케타 시장이 더욱 좁아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쌍이 잡히면 물불 안 가리는 광폭한 성격 덕분에 합사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것은 뒤쪽 합사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주 서식지는 브라질로 건기에는 아피스토그라마처럼 작은 웅덩이나 개울, 지류에 서식합니다. 서식지는 대체적으로 빛이 잘 통하지 않는 나뭇잎이나 수풀이 쌓여진 곳이 많기 때문에 바닥재와 나뭇잎 등을 같이 들어올리는 방법으로 채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채집이 쉬운 편이죠. 단 웅덩이 및 소형 개울은 물의 흐름이 거의 없고 나뭇잎, 가지, 뿌리 등에서 방출되는 유기물 등에 의해서 블랙워터인 경우가 많습니다. 심한 곳은 pH가 3점대이기도 하죠. 우기 때는 불어난 물을 따라 이동하며 다른 아마존강의 생물들과 마찬가지로 이식이 산란합니다. 이것에 맞춰 아도케타나 일부 낮은 pH에 서식하는 남미종을 번식할 때는 자연에서의 습성대로 낮은 pH에서 사육하다가 암, 수가 충분히 준비되었을 때 많은 양의 물갈이 등으로 외부 충격을 줘서 산란을 유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아도케타는 관상어 시장에서 거의 보기 힘들어졌으며 간간이 야생 채집 개체들이 수입되고는 있습니다. 2019년경까지는 국내 인공 번식 개체도 간간이 보였습니다만 현재는 거의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인공 번식 개체는 기본 체형이나 발색은 비슷하지만 밴드의 형태가 천차만별이고 그에 따라 등급이 나뉩니다. 밴드가 곧고 일정하면 가장 좋은 개체로 보고 밴드가 꼬이거나 끊어지면 비등급 혹은 등급외로 분류됩니다. 수조의 중위층에서 주로 생활합니다. 쌍이 잡히면 굉장히 광폭해지기 때문에 성어급의 경우 가급적 한 쌍만 사육하도록 합니다. 본래의 서식지는 물속과 물밖 모두 수풀이 우거진 지역입니다. 어둡고 진한 블랙워터에 주로 서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명이 너무 강하거나 그늘이 없는 수조에서는 불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모습을 잘 보여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은은한 간접 조명이 아도케타가 수조에서 잘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류를 딱히 좋아하진 않습니다. 극산성 지역에서도 적응하고 수질에 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여과도 스펀지 역과기 등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수조 내에서 수명은 3에서 5년 내외입니다. 아도케타의 최대 크기는 12cm 내외로 수컷이 암컷보다 크며 일반 난나카라종과 비슷하게 자랍니다. 소형 아피보다는 몸 두께부터 최대 크기까지 확실히 비교 안 될 정도로 큰 종입니다. 안정적으로 사육하고 산란도 성공하려면 움직임 등을 고려해 최소 부자중폭에서 광폭 정도의 수조가 알맞습니다. 겁을 먹거나 점프를 잘하는 종은 아니지만 너무 작은 수조에서는 점프할 수 있습니다. 수온에 적응폭이 넓습니다. 주로 22에서 30도 내외의 온도에서 사육합니다. pH는 야생 채집의 경우 약산성 4.0에서 6.0대가 가장 좋고 인공 번식 개체의 경우 중성 내외에서 사육해도 무방합니다. 잡식성 어종으로 종류를 가리지 않고 다 먹습니다. 건조 사료를 주식으로 하되 가끔씩 냉동 잠구벌레 등을 주면 더욱 건강하게 사육 가능합니다. 생긴 것답게 성격이 있습니다. 우선 숨어 있다가 한 방씩 때리는 섀도우 스트라이커 스타일이기 때문에 공격당하는 물고기들은 미리 방어하기 힘듭니다. 또한 쌍이 잡히면 비슷한 크기의 다른 어종은 죽일 수 있으며 엔젤피쉬 디스커스 등도 계속해서 쫓아다니며 입질을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새우 등의 갑각류는 주식 수준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먹이로 주는 것이 아니라면 합사하지 않습니다.
애니몰로 물생활 백과사전 아도케타편이었습니다. 사육정보가 궁금한 종에 대해 댓글로 달아주시면 우선적으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